깎아먹지 말라고. 이것도 나일론을 만들었으면 이게 옮기거든요. 이게. 수심이 물고기는 수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2m 있다가 고등어는 막 전층을 다 쑤시는 애들이고 근데 뱅에돔은 주로 중하층 한 뼘 정도 길이 되게 이렇게 잘라줘요. 여자 손으로 한 뼘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줄을 같이 돌려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니까 복잡하죠. 영상 촬영을 해도 안 되실 거예요. 잘 보세요. 그래서 보통 8번 정도 두 줄을 같이 감고 있어요 지금. 그리고 두 줄을 같이 감았죠? 이렇게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보통 침 붙여서 마찰을 최대한 줄여줘요. 끝났어요. 이렇게 놓고 이래가지고 이동할 때는 항상 침을 붙여서 그냥 하면 그냥 하면 쓸려요. 이동은 돼요 뻑뻑하게. 근데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.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거를 잘라야 되거든요. 얼만큼 잘라야 되냐? 요 정도 잘라는 게 좋아요. 짧게 자를 필요 없어요. 뭐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바짝 자르도 많이 이렇게. 왜냐면 이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헐거워질 수 있어. 그러면 두 발로 잡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조여야 돼. 그래도 길이는 좀 길게. 이제 면사 끝났어요. 자, 이제 끝나요. 자,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면사로 통과하지 않게 반원 구슬이라는 걸 할 거예요. 왜 반원 구슬이냐? 반원이에요, 반원. 그죠 반원? 근데 이게 참 잡히면 좋은데 잘 안 잡혀 작아서. 그래서 그렇게 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붙여야 돼.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요걸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. 끼고 그 다음에 끼는 게 뭐냐?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끼고 그 찌는 이렇게 글씨가 항상 써 있어요. 왜냐면 앞뒤를 헷갈릴까 봐. 그래서 예. 쥐가 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반대로 생긴 쥐도 많아요. 자, 이렇게 생긴 쥐의 장점은 요 빨간색까지 보통은 쥐가 뜨거든요. 소프트를 하기 쉬운데 아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만들었다 쳐요. 그럼 물에 더 잘 가라앉죠. 왜냐면 이미 이만큼 가라앉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예민한 쥐 의외로 소원하고 거기 수온이 안 나와서 물때와 날씨 제가 하나 더 깔아줬잖아요. 거기를 보면 수온이 나와요. 물때와 날씨를 보면 그래서 두 개 깔아요. 바다 타임은 수온은 안 나오거든요. 수온도 우리가 봐야 돼. 전날 비교해서 우리가 낚시를 딱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제도로 낚시를 가려면 딱 봤더니 전날 수온이 23도인데 다음날 딱 22도야. 1도 떨어졌어. 물고기를 거의 안 움직여.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. 모르는 그 초보는 손님한테 전화해서 고기 잘 잡혀요.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. 되게 중요한 거죠. 어쨌든 물고기는 그렇다. 근데 지금은 물고기는 적응이 된 상태다. 자, 이 원리가 이거든. 이 반원 구슬이 하는 역할은 찌가 여기를 못 넘어가게. 그래서 필요한 건 이게 없으면 쑥 통과해서 구멍이 크니까. 그죠?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스토퍼라는 거를 연결해요. 스토퍼. 스토퍼가 뭐냐면, 이 찌랑 그 바늘하고 먹는 줄하고 중간에 마찰이 없게 제가 했잖아요. 파장을 낀다고 해요. 이걸 왜 군무로 쓰는가? 이거 쇠로 만들어도 되잖아요, 그냥. 바로. 지금 얘네들은 깜짝 놀라는 거. 우리는 못 느끼는 거. 그래서 고기들은 파장을 측선이라는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껴서 우리 발자고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그 양식장에 한 15년 근무한 젊은 친구랑 저랑 낚시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. 낚시장에 근무할 때 내 발자국 소리가 안 돼요. 수조 안에 있는 광어가. 한 20m 떨어지는 광어가 내가 따박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, 바빠달라고. 근데 우리 방은 가능해. 그 정도로 예민한 그 발자국 소리가 다 밑에 있는 20m 떨어진 수저에 있는 광어가 밥 주는 사람 발자국인지 굉장히 예민한 게 맞아요. 어떤 사람은 멍청하다고 하는데 그치 뭐 멍청할 수 있죠. 근데 이 감각기관은 우리 개나 이런 고양이처럼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알면 손쉽게 잡을 수 있고 이 감각기관을 모르고 그냥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면 반려동물 낚시를 할 겁니다. 아, 고정시켜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연결할 거는 요 쿠션이라고 해요. 쿠션. 그래서 쿠션. 근데 이거가 하는 역할은 아까 말한 바늘과 바늘의 그 충격 얘랑 이제 또 여기다 돌을 묶을 거거든요. 그 충격을 완화하기도 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조류에 따라서 얘도 작은 걸 쓰고 큰 걸 써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. 이거는 2,000원짜리에요. 그죠? 근데 만원짜리도 있어요. 요
비싸지도 않은 게. 우리는 그건 왜 비싼 걸 쓰냐? 더 좋으니까. 조리에 잘 타고 내려가요. 얘는 좀 덜 타고 내려가요. 그래서 하나에 만 원짜리 씁니다. 보통 만 원은 가장 되고, 한 6천 원 정도 돼요. 요거 두 개 딱 한 세트가. 근데 그걸 쓰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, 그게 세월을 잘 내려줘. 세월을 잘 내려가요. 자연스럽게. 그거를 미친 듯이 연구한 게 또 일본이에요. 대부분 일본 불매운동이 나서 제가 일을 한두 개 좀 없앴는데, 아, 엄청 편하고 있어요. 왜냐면 외국에서 제가 그걸 대체하려고 다른 나라 거 없어요. 없어. 근데 우리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산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미안하지만. 옛날에 그 아이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완전히 한 30년 뒤로 가 있어요. 일부는 따라잡았지만 그 기술력이 없을 수 없어요. 어쨌든 이렇게. 여기 유동이 좀 되죠. 그래서 반유동이에요. 절반만 유동한다고. 가다 멈춰요. 여기 없으면 전유동이 쭉 계속 움직이니까. 그리고 이 밑에, 요거. 자, 요걸 어쨌든 스토퍼라고도 하고, 찌가 더 이상 못 가게, 용어도 복잡하죠. 찌가 더 이상 어떻게 스탑을 걸어서 스토퍼라고도 하고, 조수기라고 해서 조류를 타는 역할을 해준다. 물에 있는, 물 흐름을 타게 하는 조수기라고도 하고, 역할을 합니다. 뭐 그 밑에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돌이에요, 돌에. 돌에. 이 도래를 안 달고 줄과 줄을 직결하기도 하는데 두 분들한테 직결을 해드리면 입질을 받을 확률은 좋아요. 왜냐면 이 쇠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서도 특장이 생겨요. 모든 해튼간 낚시채비는 뭐가 지저분하게 댕기면 댕길수록 물고기한테는 노출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여기를 다 직결했어요. 줄과 줄만 딱 묶어요. 서로 연결해서. 근데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안 해드리면 여기가 터지면 못 묶으니까 직결을. 제가 직결법을 제가 다 차용을 해놨습니다. 조만간에 유튜브 올려요. 봐보세요. 다섯 가지 직결법이 있는데 잘 쓰는 한 세 가지입니다. 어쨌든 우리는 도에다 연결할 거예요. 근데 한 줄로 안 하고 제가 왜 두 줄로 하느냐. 이렇게 하면 좀 더 강하니까. 좀 더 강하게 만들어드려요. 그래야 찌를 안 잊어버리잖아요. 또 찢어버리면 또 돈도 사야 되는 거예요. 여기도 터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항상 낚시는 버린 줄이 하나 있어요. 하나 버려야 돼요. 뿡 뜨면서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녹이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목줄하고 바늘 연결합니다. 자, 미래에서 나오는 줄을 원줄, 그냥 원래 줄이라고 외우시면 되고, 물고기의 바늘, 딱 목을 거는 줄이잖아요. 물고기의 목을 매는 줄이니까 그거는 목줄이라고 하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목줄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돌에 연결하고 이런 매듭법을 연결 매듭법이라고 하는데, 낚시는 이런 매듭법이 굉장히 많아요. 같이 책 보면은 복잡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데, 중요한 매듭법 중에 우리는 팔자기를 썼잖아요. 팔자. 팔자 매듭이에요. 팔자 매듭이 제일 쉬워요. 그냥 넣고, 눌렀죠? 잘 봐야 돼요. 나중에. 매듭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팔자를 그리면서 돌려야 돼요. 힘을 좀 들어요. 한 대여섯 번 들어서. 아, 처음에 나왔을 때 구멍 보이죠? 처음에 우리는 잡았을 때 구멍에다가 넣어요. 딱 넣고. 그리고. 땡겨줘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3m를 써요, 보통. 그러니까 5m 30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. 찌가 최소한 3m 위에 있으니까. 근데 지금 3m 맞추면 이 찌가 맨 꼭대기에 한 70cm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럼 던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고등어는 이 목줄을 잘 안 타요. 무슨 말이냐면 이 목줄이 두꺼울수록 고기랑 이게 보여요. 안 물어요, 안 물어. 그냥 새우는 혹시 굳이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. 아, 이거 잘 먹었다. 나 죽는구나. 직감을 알기 때문에. 최대한 얘를 얇은 걸 써야 되는데, 때로 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고등어, 참치, 이런 애들은 좀 의심이 없어요. 내가 안 먹으면 남이 먹는 거야. 근데 한 마리씩 다니는 애들이 도미예요. 우리말은 고급 어종들. 횟감이 있는 거. 참치 이름. 뭐, 참돔, 뱅에돔 이런 애들은, 돌돔 애들은 다녀도 몇 마리예요. 그러니까 굳이 아쉬운 게 없어. 안 먹으면 감해. 이런데, 이 고등어나 이런 군집성 어종. 막 몰려서 다니게 돼 있잖아. 얘네들은 뭐가 있으면 내가 먹으면 딴 놈이만 먹으니까 그냥 막 땜벼요. 그래서 얘는 목줄 안 타요. 그 전갱이는 타긴 타지만 덜 타요. 그래서 얘는 두께를 좀 어느 정도 두껍게 쓸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 바늘을 묶어야 돼요. 묶은 바늘을 쓰면 되지 않냐. 이렇게 묶은 바늘이 팔아요. 묶은 바늘 쓰면 되지 않냐. 다 묶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우리도 왜 묶겠어요. 시간도 없는데. 근데 여기 묶여있는 줄은 줄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바늘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. 그래서
그래서 네, 그리고 일단 줄이 싸구려 줄이에요. 잘 터져요. 큰 굴고기 잡았는데 줄이 터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원줄도 비싼 걸 써요. 이거 하나에 2만원, 3만원짜리 50m짜리 낚시가 큰 뱅에돔. 뱅에돔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긴 꼬리 많이 들어봤죠. 꼬리가 긴 긴꼬리 뱅에돔이 있고 붙박이 뱅에돔. 어종은 뱅에돔인데 습성은 완전 달라요. 그래서 그런 걸 잡을 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붙박이 뱅에돔. 이 구태가 입이 큰, 이 큰 뱅에돔이라고 해요. 우리가 보통 이런 갯바위 사는 뱅에돔. 서해 가면 동해 가면 파는 거. 근데 제주도는 난류성 어종들이 많은데 이 긴꼬리 뱅에돔은 몰려다녀요. 그러니까 한번 싹 돌아왔다 입질 확 하고 확 나가요. 얘는 긴꼬리 뱅에돔 용이 아니고 이렇게 써 있죠. 그러면 긴꼬리 뱅에돔 전용이 뭐 있냐. 자 이렇게 써 있어요. 위장 이렇게 이름이 또 다르죠. 얘는 오나가 반구대 위장 구태구대 그러니까 일본어로 구태 구례가 뱅에돔을 말하고요. 구례 사투리긴 해요. 구례 구례라고 해요 보통. 그리고 이제 이 큰 뱅에돔용이 있고 아니면은 떠 있는 긴 꼬리처럼 미장이라고 해가지고 긴 꼬리 뱅에돔 전용이 따로 있어요. 왜냐면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늘도 다른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잡는 물고기도 이 바늘이 잘 생각하면 이게 얘가 제일 중요해요. 얘를 이해해야 고기를 잡아요. 그냥 대충 끼는 게 아니에요. 물고기 입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습성에 따라서 예민할 때는 작은 거 써주고 하여튼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구분 안 받는 애들이에요 사실은.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걸 한번 껴드릴게요. 제로. 어쨌든 바늘도 1,000원짜리서부터 다 4,000원짜리까지 있는데 우리는 4,000원짜리만 갖다 놔요. 클수록 커집니다. 근데 바늘의 종류에 따라 바늘 이름이 다 있잖아요. 이렇게 TKO 복잡하죠. 바늘의 종류가 그래서 바늘 호수가 낚싯대처럼 통일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얘는 파로가 이 정도 크기인데 얘는 파로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묶을 거예요 이제. 자 바늘을 묶어야 돼요. 바늘을 묶어야 돼 줄을. 그래서 줄을 먼저 대고 위에다 바늘 올리고 이렇게 올렸죠. 요 길이를 한 요만큼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낚싯대를 피고 얘를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을 하면 더 감기에 심어요. 자 이거 작업을 해 살짝. 낚싯대를 피면 낚싯대가 쭉 뻗어주니까 살짝 잡고 있어요. 이렇게 대고 그냥 돌리면 돼요. 이 안으로 돌려볼까요? 하나 하나 잡았죠? 몇 번 돌리냐? 보통 6번에서 8번, 2번. 요게 바늘 바깥 돌리기예요. 이게 가장 강력한 마디입니다. 낚시 매듭 중에. 그래서 보통 낚시꾼들은 이 매듭을 하죠. 왜냐면 강하니까. 조금 강하세요. 마지막에 이렇게. 침을 또 묻히고 꽉 잡고 구멍 나왔죠. 그렇죠. 참 바늘 하나 묶는 것도 2시간 연습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바늘을 뺄 때 이걸 바늘 목이라고 하거든요. 바늘 여기 이게 목이 긴 바늘 있고 이것처럼 아주 쥐똥만큼 짧은 바늘도 있어요. 그죠? 이거는 또 원리가 있는데 이 바늘이 짧은 거는 예민할 때 써요. 쏙 빨아지라고 물고기 확 이렇게 들던가 바늘을 확 먹으니까. 그리고 이 바늘 귀, 이 귀, 이걸 귀라고 하는데 이 귀가 이렇게 꺾였거든요. 근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묶으면 절대 안 돼요. 뒤로. 왜냐면 여기 끊어져요. 탁 긁혀서. 항상 여기로 묶는 거예요. 이렇게. 위로 타야지 이게 뒤로 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세게 묶지 말고 좀 헐겁게 당긴 다음에 이걸 끝까지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조심. 조심. 근데 이걸 잘못 묶으면 여기가 막 꾸불해져요. 어쨌든 이렇게 잘 묶었죠? 이렇게 하고 왜 그러니까 바늘 정도 묶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바늘은 그래서 모든 채비는 지금 이렇게 이제 딱 끝났습니다. 완전 와 그렇죠. 진짜 완전 진짜.
한 명은 밑밥을 그렇게 초보자들은 그걸 뿌리고 싶어요. 음식 신나고. 근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낚시 관심 없고 내가 막 옆에 뿌리면 안 될까요? 밑밥값은 본인들이 내는 거니까. 요게 드랙이라는 건데 이걸 왜 조절하냐면 물고기가 갑자기 힘을 딱 쓸 때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. 풀리는 기능, 자동 풀리는 기능. 그럼 줄이 빵 터져요. 그래서 이 드랙을 쓰는 거예요. 도시에 오면 드랙이 찌익 하고 차고 나가잖아요. 큰 고기가 그랬어. 만약에 그 기능이 없으면 큰 고기가 그러면 무조건 다 터지죠, 줄은. 이 작은 일기 얇은 줄인데. 그래서 이 드랙 기능이 좋은 게 좋은 일이에요. 그래서 싸구려를 한 3번 가면 딱딱 잠겨요. 좋은 일은 한 30번 가면 계속 돌려 다니잖아요. 섬세할수록 좋은 일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낚싯줄을 필 때 드랙을 돌려서 이렇게 피는 게 좋다. 이걸 이렇게 제끼고 보면 찌가 툭 떨어져 있어요. 막 줄 꼬이고 그래요. 드랙을 적절하게 틀려서 풀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낚싯대 피면 돼요. 낚싯대 필 적에는 이 가이드가 일자가 되게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꼬이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던지다가 다 꼬여요. 자, 일자가 되게 쭉 뽑아서 마지막에만 세게 살짝 눌러주면 되고 그 낚싯대도 이게 약간 거의 장비 운동에 가까워서 밸런스가 있어요. 그래서 낚싯대는 나한테 안 사도 되지만 어떤 걸 사야 되나 물어볼 적에는 그 장비에 그 밸런스가 맞는 장비를 사야 돼요. 그러니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30만원, 30만원, 낚싯대 30만원 이렇게 주더라도 밸런스 잘 맞추면 60만원 값어치가 되고 그냥 나이 드신 분, 돈 많은 분들 많단 말이에요. 그냥 장비빨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. 한 300만원치. 근데 그 밸런스를 못 사면 그 30만원 장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. 어쨌든 얘는 일자로 잡아요. 이제 끝까지 갔죠. 근데 드랙을 풀어놨더니 쫙 펴지네. 펴지 자동으로. 그죠? 왜 이렇게 줄을 피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 피면 이 드랙을 풀면 이게 쭉쭉 늘어져가지고 막 줄이 꼬일 수가 있어요. 그죠? 항상 낚시 때 필 적에는 바람도 불고.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막 가이드링이 이렇게 꼬이면 던지면 다 꼬여요. 그다음에 일자로. 위에서 잘 보고 일자로 뽑고 우리는 뽑아서 갈 겁니다. 자 뽑고 늘 적에는 항상 확 넣지 말고 살짝 돌리면서 낚싯대 접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가지고 많이 고장나요. 그래서 돌리면서 잘 들어가요.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 당시에 한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낚싯대 느타가 막 부러뜨리는 사람 많아요. 느타가 잘 안 들어가니까 막 이러다가 낚싯대 뚝뚝 부러뜨려요.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고 이제 베일을 베일이라고 그랬죠. 이제 드랙을 좀 잠그고 베일을 놓고 그리고 거기 바늘 있죠. 네. 그거 한번 잡아주세요. 줄만 잡아주시면 돼요. 저한테 주세요. 여기로 갖고 와서. 제가 낚싯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심장이 낮아서. 네, 됐어요. 어 조심해. 됐어요. 그래서 낚싯대를 이동을 할 적에는 항상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서요.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. 아, 끝났네. 저 문 열,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. 하실 일이 생기려면.